네, 안녕하세요. 두건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제주도산 넓적사슴 몰래 산란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. 뭐, 암컷들은 지금 찾으면 좀 나을 거고요. 상당히 해체를 해봤습니다. 여기 유충들 보이시나요? 여기 유충하고, 유충 초령하고, 지금 일령 한 마리가 나왔고요. 여기 보시면 알 하나, 알두 개. 총네 두가 지금 나왔습니다. 네 두. 그럼 일단 마저 산란 해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성충은 빼두고요, 따로. 따로 빼두고. 자, 여기 이 개체들의 엄마가 되는 이런 개체입니다. 암컷이죠? 모두 제주도산입니다, 제주도산. 자, 이 후손들 중에서도 또 단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아직 이 암컷들의 형제를 몰라서 그런데 단치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두 번째 어미입니다. 이 개체는 진짜 턱도 짧아요, 턱. 자, 두 번째 어미가 되는 개체입니다. 진짜 이 개체는 뭔가 턱도 짧고 되게 흉폭이 되게 좋아요. 되게 두툼합니다, 이 개체. 이 개체는 되게 종충으로 좋은 개체예요. 네, 그럼 이제 산란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알 보이시죠? 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알이 나왔습니다. 알. 자 일단 1두 투하에서 좀 5두가 나왔네요. 5두. 자 이제 산란체 계속 하도록 하죠. 여기 유치원 말도 나왔네요. 유치원 말이 나왔습니다. 오, 되게 큰 머리 크네요, 이 개체. 와, 자, 이 개체는 제가 샵 준비로 일단 다 모두 사용을 하겠습니다, 제가. 샵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, 제가 개체수 관리가 진짜 힘들어요, 지금. 개체수 관리가 힘들고, 개체수 적기 때문에,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지금 알이 한 두 더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시죠. 되게 이제 부활을, 이제 조금씩 부활을 할 그런 알 같습니다, 지금. 상태를 보면 매우 부풀어 있습니다. 매우 부풀어, 상태를 보면 매우 부풀어 있습니다, 지금. 자, 계속 나와서 있네요, 지금.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수상을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유치원 말이 또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이런 게 시큰이라고 하는 거죠, 이런 게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루. 가루가 있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가루가 있는 게 시큰입니다, 시큰. 자, 유치원이에요. 아주 건강합니다, 모든 개체들. 자, 이 개체들 여기다 두고 이제 계속 해체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또 나와줬습니다. 자, 여기 이 개체 초령이네요, 초령. 갓 부화한 개체입니다, 갓 부화한 개체. 크, 예쁘네요, 예뻐. 진짜 예쁘네요. 유치원 말이 더 나와주네요. 야, 유치원 말 골고루 잘 나와주네요, 진짜. 자, 이제 해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란 해체를 이제 마쳤습니다.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좀 이게 제가 발견하지 못한 개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유충들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그리고 또네 마리, 다섯 마리 나왔고요. 알은 하나, 둘, 셋, 넷총네 개가 나왔습니다. 자, 자, 뭐 이제 총 결과물로 따지면 지금 9두거든요, 9두. 9두 되게 소산인 것 같아요, 진짜. 아,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, 지금. 시기가 일러서, 아, 여기 유충이 한 마리 더 있었네요, 여기. 아, 그럼 총 10두, 10두입니다. 이거는 다시 이제 재산란팅을 해줄 예정이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